알론소 쪽을 펩이라면 아마 많이 노리지 않을까. 왜냐면 오! 스털링! 오! 약점을 잘 파는 감독이니까. 저기는 누가 봐도 약점이잖아요. 지금 스털링한테 알론소 휘청휘청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오늘 많이 먹네요. 네, 나 지금 수요일부터 엄청 먹고 잠깐 좀 먹어도 돼. 왜냐면 몸이 무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기 하면 되지. 와이프랑 똑같은 얘기하네. 어, 저에겐 또 하나의 와이프가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약간 테러피 이렇게 들고 되게 멋있는 척 하면서 카메라는 살짝 이렇게 보고 있어. 다시 한번 대선 축하드립니다. 아, 또 내년에는 또 종윤이 형이랑 같이 가서 그리고 이제 3월 한 중순 말쯤 한 번 더 추워요. 나 정말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눈 깜빡하고 조금 일하고 정신없으면 나도 40대 일 나이야. 형은 눈 깜빡할 만큼 앉아서 그래요, 형. 예능 선물 선생님 이상한 건 감사합니다. 수빈이 형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 토끼냐? 아니 근데 수빈 또 감이 좋은데? 나 계속 지금 애들하고만 놀고 그 농담 같은 걸 안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애기들이랑 놀다가 그치. 성인이랑 대화하니까 그럴 수 있지. 왜 이렇게 웃기냐 난 계속. 아 박속도 좋다. 열렸다 열렸다 이거 그릴리시. 아! 그릴리시. 아 그릴리시 이거를 너무 안 좋아. 아 이거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나갔어. 막았어요. 막았어. 야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결정을 그릴리시가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케파 잘 막았어. 케파가 잘 막았네요. 하시죠. 오늘 형이랑 있으면 형이 스타트죠. 에이. 형 요즘에 계속 너가 계속 하지 않았어? 그래. 형이랑 있을 때도. 형이랑 있을 때도 형이 하잖아. 아니, 내가 했어. 아, 내가 했구나. 네가 약간 줌프닝 느낌으로 항상 했었잖아. 깝치면서. 아니, 깝치면서는 아니고 이제 제대로 방송 그 느낌을 한 거죠. 네. 맨체스터 시티랑 자, 방송 느낌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니까 못 하겠는데. 어떻게 했지? 자, 맨체스터. 카메라 봐야 돼. 맨체스터 시티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너 지금 너무 빨리 아나운서 빠진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나는 스포티비 있을 때 사실 메인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랑. 근데 수빈이는 선배들이 있어도 메인이었단 말이야. 그래. 자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종료됐고요. 전반전 스코어는 0-0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잘 봤습니다. 네. 못 봤겠어요? 네. 네. 잘 봤죠 뭐.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대표팀이기 때문에 한 20분 이후부터 네. 경기를 봤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맨시티가 좀 첼시를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었고 오른쪽에서 스털링과 알론소의 대결을 봤을 때 알론소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장면은 그릴리시가 골키퍼와 1-1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맞아요. 네, 코바치치의 패스미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 끊어낸 다음에 그릴리시한테 찬스가 왔었는데 케파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파 맨디가 네이션스컵 때문에 빠진다고 한들 케파가 그 공백을 잘 메꿀 것이다. 굉장히 좀 요즘 표정 보니까 표정이 좀 살아있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 뒷머리를 째가지고 아, 예, 이것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뒤로 웃고 계시네. 아직도 반수면 맞힌가 보다. 네, 네, 아직도 예. 아직도 여러분들 예. 표정 때문에 제 뒤통수가 아픈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끝인가요? 또 진행 안 해주세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오늘 유독 정신이 없네요. 우리 박종윤 캐스터는 어떻게 봤나요? 네네네. 축구 평론가. 축구 평론가. 네네. 축구 평론가 우리 박종윤 씨. 네. 슈팅 수가 지금 5-0이고. 네. 그 다음에 포지션. 그러니까 점유율은 63-37 정도. 그러니까 경기 주도권 맨체스터 시티가 쥐고 있었는데 득점이 안 나온 것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릴리시가 이 좀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 이외에 지금 첼시의 좌측 라인. 네. 그러니까 마르코스 알론소, 말랑사르, 그리고 하킴 지에흐, 코바치치 이렇게 네 명이 배치가 돼 있는 게 첼시의 왼쪽인데 지에흐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코바치치는 이 말랑사르랑 알론소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알론소는 고질적인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속도에 대한 약점. 네. 말랑사르도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오늘 스털링 같은 선수들 그다음에 워커든 오른쪽으로 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첼시의 이 좌측이 굉장히 좀 버거워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버겁다? 그럼 그쪽으로 선수들이 쫓아 들어가고 그럼 또 반대쪽으로 전환했을 때 반대쪽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수 있다 보니까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좀 유리한 전반전을 이끌고 가지 않았나. 단 결과적으로 골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는 그릴리시의 장면이 다시 한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네. 뭐 슈팅이 많이 기록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가 지금 5-4-1로 이제 내려서 수비를 하고 있잖아요. 루카쿠 전방에 있고 루카쿠가 터치 자체도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가 결국 골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첼시에게 후반전 들어서 한두 번 정도의 찬스가 왔을 때 첼시가 오히려 살려서 이 경기를 잡는다면 맨시티 입장에서도 편하게 시즌 이거 빠르게 좀 리그 일정들 마무리 짓고 토너먼트 챔스에서 좀 힘을 실을 만한 타이밍에 리그도 같이 집중하게 된다면은 매번 우리 맨시티 팬들이 걱정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아쉬운 탈락 이런 것들도 또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그릴리시가 놓친 게 좀 아쉽고 그릴리시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기미가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제 종윤 형이 말한 것처럼 오른쪽에서 스털링이 알론소와 말랑사르 쪽을 얼마나 더 공략해주는지가 득점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트레 감독이 오늘 경기 어떤 컨셉을 좀 후반전에 들고 나올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오늘 경기 지면 그거 진짜 최신인 우승 경쟁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말로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되면은 최악은 피하겠지만 그래도 잡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잡아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정도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석점이 필요한 첼시인데 후반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벅에서는 쿨라인 피지오. 어? 쿨라인 피지오. 그냥 커피 먹어. 무슨 촌놈 새끼가 무슨 촌놈 새끼. 저 그렇게 촌놈 아니에요. 형님 서울이에요? 태어난 거? 밀림. 그러네. 아, 형 서울 사람이야? 생긴 건 존나 촌놈 같이 생겼는데. 솔직히 형이랑 저랑 얼굴 색 봐봐요. 전에 얼굴이 보였잖아요. 성희가 LA지 새끼야. LA요? 네. 근데 사람들이 갈비요? 20대 송영주랑 20대 추맨이랑 붙으면 네. 누가 더 잘생겼을까 그 얘기는 약간 월요부에서 싸우고 뒤에 밀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다 영준이 더 나았을 거야. 근데 아, 저 진심인데 영준현님 잘생긴 얼굴이에요. 살쪄서 그렇지 영준현님 나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거 사진 한 다음에 20대 추맨 대 20대 송영주 그 얼굴 배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난 솔직히 촌놈같이 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왼쪽 루카고 왼발 와 애들이 좀 좋은 선방 지금 왼발 브런트 보냈는데 와 야 근데 와, 이거 지렸다. 이 에데르송이 이거 뭐가 좋냐면 예상했다 이런 찬다는 거 딱 폼 보고 딱 봐봐 딱 지금 루카쿠 폼을 보면 감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왼발 파포스트로 근데 여기서 그걸 예상했어 에데르송이. 와 지난번에 금요부에 이제 저랑 덕현이랑 지현이 형님 형인이 형 그리고 이제 청이 형 찬우 형님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장지현이 형님 쓱 우리 얼굴들을 쓱 보더니 청이랑 찬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먼저 말볼 스타일이야 막 잘생겨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 이제 덕현이를 쓱 보더니 덕현이는 열심히 해야 돼. 진짜로 여러분 금요부 들어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그러더니 저를 존나 웃겼겠다. 저를 쓱 보더니 아 수빈이는 애매한데. 그래서 아 저는 열심히 하죠 이랬죠. 금요부에 나올 거예요. 지현이 형 은근 이상하게 웃겨. 아 덕배 이거 너무 좋은데. 덕배는 좋다 이거 아 덕배 와 개 지린다 진짜. 미쳤다. 아, 대단하다. 와 저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 전에 아 저거 덕배 존인데 했는데 밀고 들어가서도 저게 되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저거 못 때린다고 봤거든. 나도 슈팅 못 한다고 생각했어. 지린다. 와 저거를 힘으로 밀어넣어. 그러니까 이거 원더골이다 진심으로. 힘이 저거 어려운 골이에요. 이거를 안 넘어지면서 밀고 들어갔고 와 밸런스 찾는 거 보세요. 와 와 이거를 그 코어 공이 몸에 딱 붙어있거든. 근데 여기서 와 저거를 힘으로 스윙만으로 저게 힘이 실리네.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을 경우에 맨시티랑 첼시 가 경기 수가 똑같은데 13점 차이가 납니다. 아, 이러면 말이 안 되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네 경기를 맨시티가 4연패하고 첼시가 4연승을 해야 그래도 1점 차이야. 그러면 첼시는 현실적으로 우승이랑 좀 멀어지게 된다. 아 고군분투하는데 이제 너무 빡빡하다. 맨시티 수비. 맨시티와 첼시 경기 방금 끝났고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유일한 골을 기록하면서 맨시티가 승점 3점을 홈에서 따냈고 첼시가 좀 버티는 힘을 보여줬는데 진짜 말 그대로 버티는 힘만 보여줬던 것 같고 루카쿠 선수가 저희가 중간에 기록 짚어드렸습니다만은 70분 정도까지 기록 봤을 때 경합을 시도했던 게 5번이었는데
루카쿠가 경합을 한 번도 못 따줬어요. 일단은 맨시티의 공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티아고 실바나 뭐 류디거, 케파, 필두레에서 잘 버텼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잘 버텼다고 보는데 측면은 약간 좀 스털링을 좀 완벽하게 막지 못하면서 그래도 박스 안쪽에 좀 까지 스털링에게 좀 공간을 허용하면서 좀 흔들린 장면이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0대0으로 잘 버텨냈는데 그래서 오히려 맨시티가 좀 답답한 상황으로 되나? 맨시티 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와, 데브라이너의 그 골은 그야말로 저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진짜 아, 데브라이너의 능력. 진짜 네. 어나더 레벨의 클래스. 밸런스를 잡고 짧은 스윙으로 정확한 컨택으로 킥의 파워까지. 아, 이건 클래스죠. 승점 3점을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팀을 우승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직접 몸소 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자,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첼시의 리그 다섯 경기 기록이에요. 야, 되게 안 좋네. 다섯 경기 1승이네. 1승 3무 1패야. 야, 지금 보면은 맨시티하고 왜 차이가 나냐 했는데 최근 다섯 경기에서 드랍을 많이 했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네. 드랍을 한 건데 자, 맨시티 리그 경기 보겠습니다. 5연승 중이고요. 리그만 따져봤을 때 자, 이게 몇 연승이죠? 12연승이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왜 지금 압도적으로 앞에 튀어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단하다.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완벽한 운영. 그리고 아 글쎄요. 이 첼시는 전방위적인 좀 그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선 라인에 그러니까 네. 2선부터 공격진까지의 파워와 파괴력이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윙백, 주전 윙백 리스 제임스 벤치를 못 넘어서 그거부터 파생이 되기도 했지만 윙백이 좋았을 때도 첼시 2선 베르너의 결정 문제, 결정력 문제를 그때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네가 계속 말을 이어갈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제 3인 그 중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캐스터가 중심을 잘 잡아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는지, 누구한테 대답을 원하는지, 그거를 잘 좀 이렇게, 사인을 줘야 되는데, 혼자 씨부리고 던져놓고 씨, 두축 한 명 물어라. 이건 뭐, 낚시합니까? 예? 아니 씨발 그냥 대충 미끼 던져놓고 둘 중에 한 명 물어서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네. 같이 했던 방송했던 네. 해설위원들은 알아서 즉각 째깍째깍 봤던데. 이건 달라요. 또 저는 다릅니다. 형만 네. 다른 것 같은데요 형님.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뭐였죠? 이거 봐요 형이 안 듣고 있었잖아요. 아 지금 내 말 너무 길어서 까먹었어요. 아 네.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가 빠지면서 윙백 쪽에서의 공격력도 약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성과 베르너의 결정력 문제는 계속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라프로테하고 존스터스가 너무 잘했어요. 루카쿠가 고생을 많이 한 경기였습니다. 맞아, 맞아. 네. 루카쿠 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들이 시도가 안 됐던 게 아닌데 그때마다 막혔고요. 그렇죠. 지금 수빈이가 이제 중간에 라이브 때 루카쿠 경기 끝난 다음에 이 터치 횟수를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풀타임을 뛰었던 루카쿠의 터치는 21번이었고 경합 상황이 7번이었는데 공중볼이랑 여러 가지 경합 모두 다 합쳐서 자 경합 성공 0%.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스톤스가 루카쿠를 잘 막아냈고 낙하 지점을 잘 파악하면서 루카쿠가 뭐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사실 그 피지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로 활동폭이 그래도 나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 그런 어떤 그 볼에 대해서 경합을 잘 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전혀 상대 수비수의 기에 눌렸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혜의 선수도 지금 보니까 터치 횟수 23번이고 다른 이선들이 플래식 뭐 이런 쪽 선수들도 너무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공격을 했을 때 마치 첼시가 공격을 했을 때 맨시티 선수들이 첼시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 물론 이제 조직적인 패스업 말고 개인적인 어떤 그 드리블로 아니면 기술로 맞닥뜨렸을 때 어떤 테크닉을 쓸지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굉장히 유연한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가 공격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 와중에 루카쿠가 후반전에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는데 그것도 이 에데르슨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잘 막았어요. 네. 지금 주원이 이제 라포르테랑 존 스톤스가 수비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탯을 보니까 스톤스는 오늘 클리어 2회 인터셉트 2번 포지션을 따온 게 6번이고요. 라포르테는 인터셉트 1번 포지션 게인 그러니까 포지션 소유권을 가져온 게 무려 9번. 베르나르드 실바는 또 미드필더에서 수비적인
기여도가 좋은 선수인데 태클이 4회, 인터셉트 1번 이렇게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첼시에서는 중앙 지역에 캉테가 태클 6번, 클리어 하나, 인터셉트 하나, 포지션 다운거 8번. 근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확실히 맨시티가 좋은 기록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아, 뭐 저는 그래도 네. 첼시의 강한 맨시티를 맞이해서 첼시의 수비진이 단단했다고 보는데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겠네요.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0대0도 첼시는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결국 데브라이너에게 골을 한 골 먹고 말았고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강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쪽으로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맨시티도 공격이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한 골 들어간 거지. 전체적으로 지배했다고 보여지지만 경기는 안 됐고 골이 안 터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와, 이걸 딱 한 번 데브라이너가 그걸 마무리 짓는 그 골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위치에서, 네. 그 상황에서 3개의 어떤 미드필더 중에서 이거 마무리가 될 만한 현역이 있을까? 생각하면은 더블라이너 하나. 네, 진짜. 굉장히 디피컬트한 네. 시츄에이션이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네, 뜻이죠. 그렇죠. 예.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득점을 한 덕배. 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네. 테이블이 어려워요. 첼시는 우승 경쟁과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맨체스터 시티는 22경기 하면서 56점, 18승 2무 2패. 네. 기가 막히고. 첼시는 13점 차. 리버풀이 두 경기를 모두 다 잡는다고 했을 때 6점을 더하면 48점이잖아요. 맨체스터 시티랑 그래도 8점 차. 맨시티의 우승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맨시티는 다른 팀들보다 경기수가 많잖아요. 연기가 없으니까. 리버풀이 두 경기를 다 잡았을 때 3점 차가 8점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리버풀 최근에 분위기 봤을 때 두 경기 다 잡는 거 이거 쉬운 마냥 아니죠.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승부에서 승점이 드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경기 더 잡아도 뭐 10점 차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맨시티가 벌써 나는 이상하게 느낌이 우승한 느낌이 드냐?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얘기하면. 완전히 네. 네. 너무 쉽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화두는 4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네. 빡빡하지. 그렇지. 챔스 티켓을 맨유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토트넘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4위인 웨스트햄은 어느 정도로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거. 네. 토트넘이 이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그렇지. 너무 궁금합니다. 4위 경기 수가 많이 모자랐어, 토트넘.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